오늘 일요일이고 해서 한번 멋진 사랑의 교회에 잠시 배경을 한 내용으로 다녀왔습니다. 성전 뒤에서 하는 설교가 어떨까 하는 내용에서 오늘의 그 강의를 조금 다양하게 한번 제 나름대로 꾸며봤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성전 뒤에서 하는 설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 간략하게 제가 그 어제 이런 내용들을 했기 때문에 이 강의 내용을 플립드 처치, 플립드 스쿨처럼 뒤집힌 교실이다. 뒤집힌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는 학생들이 더 많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타라 성경, 이스라엘 성경 공부 방식을 대화하는 형태로 하고 랍비들은 그 뒤에서 아주 어려운 경우에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다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선 또 다른 서비스와 제사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 스마트 시대에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따로 한번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교실에서 선생님이 강의, 스마트 강의라는 것과 교회에서의 스마트 강의는 어떻게 차별화가 될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보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그 과거 교실에서 칠판이 없던, 교회에서 칠판이 없던 시대에서 이렇게 그 미사, 천주교의 서비스, 하나님에 대한 제사 행위, 예수님이 온 이후에 마지막 만찬을 드리면서 성체를 모시는 행사, 이것이 근세 한 450년 전에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스피치,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많이 전달하는, 그 전에는 성경의 이야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전달하지 하기에 좀 이렇다 이렇게 보던 시대가 있었던가 하면, 이제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목사님의 성령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되었고, 이제 그 멀티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스크린이 등장하면서 더 많은 내용들을 보는 소위 멀티미디어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스마트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인 그 변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의도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불현듯 이 스마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온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복음, 가스펠, 하여튼 이 할리 스피릿을 어떻게 전하는가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교회에 가서 듣는 설교 내용과 이 스마트 장치를 볼 수 있는 수많은 유튜브의 설교의 내용이 변화가 되고 있다. 그럼 설교들이 과거에는 한번 들으러 가서 그 자리에 못 들으면은 못했던 것이 이제는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면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성도들은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몇 가지의 어려운 사항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말씀을 듣는 내용과 교회에서 하나님께 그 대화를 나누는 시간, 또 교회에서 성도님들 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미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중에서 특히 목사님의 설교는 이제 유튜브나 다른 동영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소셜미디어와 복음의 전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강남에 그 장경도 목사님 강의를 대전서 듣기가 어려운 반면 서울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찾아가서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교회 설교 내용을 사실은 안 가도 다 교회 사이트에 있어서 다시 들을 수가 있다고 보니까 이제 교회를 가서는 강의를 듣는 것보다 더 친교의 시간을 갖고 또 같이 성경,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들 또 보고 싶은 사람들과 같이 그 교회에서의 소위 그 사교의 시간을 갖는 것이 또 다른 즐거운 또 거기에서 감사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만약 우리가 먼저 듣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교회가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플립드 러닝 교회가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과거 이스라엘에서 토라인가요? 그 성경 공부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스라엘식으로 하는 것은 하브루타 방식으로 서로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어릴 때도 문제를 내고 답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집중하면서 수업을 하던 것이 있는데 랍비가 옆에서 보면서 학생들 간에 아주 큰 소리로 성경 공부를 하는 하브루타 방식의 성경 공부를 하는 장소가 있었고 또 예배 서비스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면 천주교회에서는 주로 미사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한 나를 기억하라 하신 그 미사의 소위 그 성체식을 통해서 해오던 중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교 체제로 바뀐 것은 사실 기독교로 근세에 와서 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교회가 앞으로 설교 내용이나 말씀은 이제 스마트화가 될 것이 틀림이 없고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위 그 교회는 어떠한 역할로 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 미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만큼 내용은 아니지만 기술, 소위 그 저희가 이렇게 그 강의를 만드는 그 방식, 그렇다면 설교를 하는 방식 자체를 만약 동영상으로 한다면 그 동영상 강의 장식의 방법에 의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서 교회에 와서는 그것을 실증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들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기에 그 내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여기에 그 스튜디오 만드는 방식들 뭐 이스라엘이 뒤에 나와도 되고 또 다양한 이 벽도 만들고 설교하시는 성전의 그 테이블도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왕이면 동영상으로 남으니까 멋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내용으로 이 기능을 개발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의한 것이 스마트 장치로 나오게 되면 목사님의 강의를 보는 것,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설교에 해당하는 성경의 말씀이나 내용을 여기다 보이면서 하는 것들이 이렇게 간단한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디나 강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에 오신 분들, 이제 동영상을 그 강의로 만약 목사님 설교를 미리 보고 이제 교회에 왔을 때 간증과 대화의 시간을 더 갖는 플립러닝에서는 토의하고 서로가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보면 이 교회는 아주 그 홀리 스피릿이 있는 이렇게 옛날에는 여기다 스테인드 글래스를 통해서 멋있게 했다면 이 교회에 갔을 때 그 성전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바뀌어야 되겠다. 교회의 내용을 바꿔야 되겠다. 바뀔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랑의 교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큰 스크린에 성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그 뒤에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하시는 모습이 성도들도 또 밖에 있는 분들도 보게 되는 성전의 방식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목사님의 큰 모습과 목사님의 설교 모습을 보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Virtual 설교가 가능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씬, 지금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크게 작게 변하는 씬에 의해서 방송국에서 하듯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게 하는 그러한 강의 장면들을 교체해 가면서 하는 방식이야말로 새로운 설교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설교 내용은 원격으로도 다 보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제가 교회를 비슷하게 이제 학교 강의실에서 선생님이 앞에 프로젝터를 혹은 스마트폰을 보는 강의를 해도 충분히 강의가 이뤄진다는 어제 그 비디오도 만들기도 했는데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스마트화, 교 목사님의 설교가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시간 외에도 또 다른 교회에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스마트화가 되고 스마트화, 공간과 시간,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 한국으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한국 내용이 되면서 이제 좋은 말씀들은 다 새로운 것으로 변화가 돼서 이런 스크린들, 교실들, 회의실들, 강당들이 다 이제는 스마트 스트럭처로 변화해 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모습은 물론이고 또 이런 큰그 공간도 이제 변화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교회 안은 이렇게 멋있는 스크린화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기술로 다가오기 때문에 스테인드글래스로 했던 교회는 이제 멋진 스크린으로 변화가는 그러한 것이 변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은 지금 이 스크린이 약간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이 장면은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제가 지난번 명성교회에서 그 미디어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보였던 그림인데요.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이번에 했던 올림픽 마지막 파이널 세르모니의 스타디움 장면입니다. 이렇게 전 스크린, 천장과 바닥과 벽이 모두 스크린화가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도 이제는 우리가 모든 그 공간이 하나님의 느낌과 세상을 느낄 수 있는 벽들이 다 이제는 스크린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앞으로의 스마트 시대의 복음 전파라는 주제로 스마트 혁명이 교회의 스마트 변화, 또 목사님의 다양한 말씀들과 전도사님 성경 공부, 또 여러 성도님들의 간증이 세상에 차고 넘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있다. 또 그런 것에 가장 앞선 교회 중에 하나인 이 사랑의 교회를 가서 제가 그 안에 있는 미디어 기술들과 내용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내용이지만 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플립 러닝의 이야기가 이제 교회에서도 새롭게 전달이 될수 있다. 이런 그 프레젠테이션의 기술은 교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여러 곳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흥미진진한 새로운 교회의 이야기들로 세상이 만들어질 것 같고 이러한 스마트 테크놀로지, VR 테크놀로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더 효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일요일에 한번 제 나름대로 지난번 명성교회 내용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